최근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는데요. 이걸 본 구례군이 지리산에도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례군은 1990년부터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관광산업과 함께 장애인, 노약자도 지리산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그동안 환경 파괴 논란이 일면서 환경부는 계획을 네 차례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구례군이 그동안 중단됐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온천 지구에서 노고단 종속대까지 3.1km 구간에 38대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용역도 발주할 예정인데 만약 이번에도 정부가 막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해서 또 보류가 된다면은 저희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례군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라남도도 별도의 팀을 꾸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례군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시 우리 전라남도도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자연훼손은 물론 야생동물의 생존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됐다는 사실이 지리산에 들어설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순처럼 이렇게 서로 하겠다고 할 경우 과연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주무부처로서 환경 파괴부로서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구례군은 올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케이블카 신청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